이거 돈 봉투 살려고 갔다가 귀여운 거 득템했네요. 오늘 생일 식사하러 가기 전에 낮에 두피 스파 예약을 해놨어요. 이거 받고 생일 선물 찾으러 신세계로 넘어갈 거예요. 저번에도 엄청 귀여운 거 주셨는데. 크로플인데 아이스크림 크로플이에요. 스트로베리 크로플이랑 아이스크림 크로플 두 가지가 있는데 스트로베리는 아이스크림이 안 올라가서 저는 이걸로 시켰어요. 비주얼 진짜 대박이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싶어서 일단 이건 시켰어요. 커피를 또 먹을 것 같긴 하지만 카페인 수혈을 하고 이따가 선물 다시 찾으러 백화점 갈 거예요. 이건 서비스로 주신 브라우니입니다. 식기 전에 한번 먹어볼게요. 고기 굽기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미디움? 미디움 내시? 미디움 정도? 미디움 다 그러면 미디움으로 네. 네.
얘는 이제 캐비언에서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소스가 굉장히 특별한 소스인데 프랑스 브로고뉴 지역에서 생산된 에코아스라는 치즈로 만든 고소한 소스예요. 그냥 신의 발이라고 하는데 한국으로 치면 이제 잘 만든 된장같은 소스. 굉장히 고소한 소스예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저기는 전체로 썰어 올려주고 좋습니다. 맞아요. 후에 보람만 부탁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는 스카치 캔디 맛이 나는 스카치 브릴레 보내드렸고요. 안쪽에 딸기 겔과 위에는 라이스 페이퍼를 튀긴 튀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